오늘은 낙엽 덩굴성 식물인 등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나무는 여름철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이나 공원, 학교 등의 휴식 공간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약용과 정원수로 가꾸기도 하며 4~5월에 피는 길다란 꽃이 매우 아름다운 게 큰 특징입니다. 꽃은 밀원 식물로 꿀이 많아 양봉인에게는 보험과 같은 존재이고, 꽃을 따서 신혼금침에 넣어주면 부부금실이 좋아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가 벌어진 사람들이 이 나무의 잎을 삶아 먹으면 애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여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줄기는 많은 가지를 지면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오른쪽으로 감고 오르는 성향이 강하나 간혹 왼쪽으로 감기도 합니다. 열매는 작두콩보다 작은 협과로 평평하며 긴 타원형으로 3~6개의 동글 납작한 갈색 씨가 들어 있습니다. 맛은 달고 성질은 약간 따뜻한 편이고, 씨앗과 줄기에는 시티신이라는 독성작용이 있어 생으로 먹어선 안됩니다. 잘 익는 씨앗은 후라이팬에 꼭 볶아서 사용해야 되고, 맛은 해바라기 씨와 비슷한 맛이 납니다. 꽃과 잎 속에는 신체 기능 조절에 있어 필수적인 비타민C가 109mg이나 들어있어 노화 방지 및 항암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먼저 경남대학교 등나무 꽃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조사한 결과 보라색 꽃과 흰색 꽃에서 각각 64.50%와 73.07%로 높은 활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DNA 손상을 유도한 결과에서는 모든 추출물에서 최고 80% 정도의 높은 저해율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등나무 꽃 추출물은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꽃을 꾸준히 다려 먹으면 면역 기능과 생체 기능을 상승시킴으로써 노화를 막을 뿐만 아니라 관절염과 당뇨병, 심장병, 동맥경화 암 등과 같은 여러 질환의 원인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항암 효과의 활성이 놀라울 정도로 암세포의 운동성을 감소시키고 암세포 사멸작용이 탁월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암세포의 전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표적 마커의 하나인 CD44의 발현을 억제하여 암세포의 이동과 침윤을 감소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하는 것을 시사하여 항암의약품과 바이오 화장품의 성분으로 사용이 유용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꽃과 잎은 3~5g을 그늘에 건조시켜 대추와 감초를 넣고 달여서 먹으면 되고, 꽃만 따로 채취해 차로 마셔도 됩니다. 달인액은 하루 3번 식전 30분 전에 먹거나 식기 전에 마시는 게 좋고, 분말가루로 만들어 대추와 반반씩 배합한 후 하루 한두 스푼씩 음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등나무 줄기에는 뼈가 시리면서 아픈 증상과 신경통, 복통, 구충제 및 염증 제거에 고루 사용되어 왔습니다. 뿌리는 강심작용으로 심장을 강화시켜 심근경색을 막고 근육의 떨림 및 통풍과 관절염에 널리 쓰여왔습니다. 특히 혈관합장 작용으로 혈압을 낮추며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질환인 고지혈증을 없애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질환에는 뿌리나 줄기 껍질을 가늘게 벗겨내어 일주일 정도 햇볕에 건조시킵니다. 용량은 10~15g의 물 1리터를 부은 후 대추와 감초를 넣고 끓이시면 되고, 하루 2회씩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위장 기능이 허약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식사 후에 먹으면 되고, 약물은 달여서 즉시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등나무는 어느 정도 독성이 들어있어 법제를 잘해서 사용해야 되고, 처음에는 몸에 맞게 소량씩 음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용량을 초과하면 현기증과 호흡곤란, 언어장애, 메스꺼움, 구토복통 등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제나 항생제를 쓰거나 당뇨, 인슐린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끝으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마시는 것은 좋으나 장기 복용은 삼가하시고 먼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